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런데 뿌연 하늘과 답답한 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 바로 취약계층인데요. 아하. 그래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왔습니다. 와, 너무 좋다. 와.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야, 뭔지 알겠어요. 서울의 한 복지관. 연말을 맞아 다양한 물건들이 기증됐는데요. 생필품부터 먹거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야. 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다리던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2019 공기청정기 나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내 대기질을 높여줄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요즘 없으면 안 돼요. 여러 이웃들이 모은 성금으로 기증된 이번 행사.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이곳에 꼭 필요했던 거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이제 장애인들 중에서도 아동들이 면역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증해 주신 공기청정기는 이제 장애 아동들이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공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부자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공기청정기.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자주 머무는 물리치료실에 가장 먼저 설치됐습니다. 잘 쓰는 법도 알아둬야겠죠? 그럼요, 그럼요. 가장 좋은 위치는 네. 거기서 좀 띄워줄 사방이 조금 뚫려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는 창문을 꼭 닫아야 하지만 하루 세 번, 10분씩 환기는 필수라네요. 쾌적한 공기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요. 파란색입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또 다른 치료실과 휴게실에도 설치됐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초미세먼지를 흡수해주는 고무나무까지. 식물까지. 이제 미세먼지 나쁨인 날에도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겠죠. 이웃을 위한 나눔은 이제 시작입니다. 수상한 차량이 오자 여기저기에서 이불 등장. 어휴. 아니, 뭐 하시려고요? 깨끗이 빨아가지고 동절기 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세탁봉사 왔습니다. 와. 깨끗함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세탁이라는데요. 목에서 건조를 시키면 미세먼지 때문에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열풍으로 말려가지고 살균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다 말랐죠? 네, 잘 빨렸어요. 마음이 흡족하죠. 네. 또 이거 사용할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세탁봉사. 마음까지 포근해집니다. 감사하네요.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이용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탁기가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이불을 빠는 거는 힘이 드는데 이렇게 봉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는 서울의 한 무료급식소. 이것도 맑은 공기가 부족해 걱정이라는데요. 공간이 좀 작아요. 그런데다가 음식하면서 나오는 그런 거랑 저희 공기가 좀 안 좋아서 포항이 있는데 고장이 나갖고 이게 안 돌아가요. 필요한데 고쳐야겠네요. 네. 그때 등장한 깜짝 선물.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여기에도 오른쪽에 자리해 드릴까요? 네.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이야. 와, 너무 좋다. 좋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따뜻하네요.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했던 물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흐뭇합니다. 날마다 들락거리니까는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좋은 일에서 감사해요. 공기청정기는 전국에 총 60대가 기증됐는데요. 5년간 필터 교환까지 해준답니다. 와. 연말을 맞아 재능 기부로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예술 작품을 보는 정말. 네.